수고! 그때 유연덕 관공 장비를 불러 동명과 상연시킨 후에 예단을 울려 그날 밤 사인이 소당에서 보고 그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주를 불러 내 유왕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주세하니 너는 동학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신신이 부탁 후에 자전거에 높이 앉아 화룡강을 다지고 신야로 돌아가니 영불만천이요 창돌 십여인이라 공명이 신령을 고집하야 스상 발진법 가르칠 때 방포를 성하고 공고를 울려 보적을 내적할지 공명이 기교를 내어 남어던 하우돈다 흥기내던 고인 등 희창도도 해안군신 대병을 가나리 남북진 전해려갈지 강하로 물러나니 신야 번성양양 백성들이 언덕의 뒤를 따르거나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버릴 길이 파이 없어 군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적에 이때 마차 황혼이라 황풍이 불어 언덕 면전에 숫자기 부러져 펄펄 날리거나 광산에 올라 바라보니 호주 수륙 해병이 밑듯이 쫓아온다. 참범은 태명산 아문예간 우지장이 앞으로 공을 다툴 적에 문비 나를 개쳐 달려드니 급덕이 본기 충천 불가원 지급한 성품 창을 들어 군빙을 물리치고 현덕을 보호하야 반구를 지내갈제 10만 백성 울음소리 한곡중은 허구 제장은 사생을 오르고 방천 공복하며 한 무릉이 돌아드니 변덕의령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물기를 기다릴지 그때 조자룡 거동마라 홍자선과 양구인을 잃고 밀편단신 먹을 마음 호남이 추상이라 이제 널 바래보니 화살막 하는 거동 말리상천 어떤 용은 뭐냐 지춘남 새벽밤에 빠르게 있는 성막고 다
산산 행복히 삽니다. 밭을 짓내다가 한 곳을 바래 보니 헤어진 남녀노 속 서로 잡고 울음 마르니 자동이 크게 내요. 한나라 제실 지체 고륙이 군인이 아두를 부디 살려 부자 상궁께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낫다. 말을 마친 후에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제 사오니 좋으니 할 일 없어 담을 얼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 고 좋나야 갑옷으로 장지러워 마상선 뜨돌라 새를 쳐서 도망갈지 조조 소유 해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앞으로 과연 양 뒤로 조촉장나 앞을 막고 뒤를 지니 좋은 일시함정이라 정강만 빼어들고 동네가 헛들 서장을 앵글어 권장을 올려서 북장을 선 저가다 황둥이가 툭 떨어져 거의 죽게 했을지 척 합이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의 그 번지라 뜻밖 옷에 채우니 도황둥 어서 일어나고 원목 기타에 와그르르르르르르르 번개뿌리 번뜩 모은 단말 용중이라 병력같이 소리 질러 도황 밖으로 뛰어나니 아비 겁을 이어 달아나고 좋은 이발을 놓아 행운 육수로 도망을지 장판교상 바래보니 이런 대장 억장을 장팔 사모 들고 좋은 송리여라 넌 죽을래 마루마 좋은 이발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지 인피 바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던가 보다. 상양 땅의 당도원이 언덕의랭이 중인들과 언덕 아래 쉬었거늘 조운이 말에 내려 복지어여 여짜오래 간부인을 오송하고 비부인을 오졸라였더니
공자 일생 무탁하고 고물에 뛰어들어 자문디 사건을 할 수 없이 다물어로 시신 묻고 공자 일신 보존하여 여기 살아왔나이다. 갑옷 걸러놓고 보니 아두는 참이 들어 아직 깨지 않은지라 고운이 아두 받들어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아두 받아 땅이 터지며 하는 말이 어린 유자 살리러다 중어 장군을 돌상을 뻗어였고 조은이 황급하야 아두왕 뛰어짜오되 소장은 심혈을 다 맞춰도 만분제일을 감지 못하겠나이다. 이렇듯 서로 위로 얼째 한 곳 바래보니 그때여 장익덕은 장판교 마상에 높이 앉아 조적과 대결하는 위진을 바래본 조종 손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편야오고 함성은 동창이다. 장판교 상 바래본 이로 대해장 목장을 장팔 사보 들고 조진을 한번 예컬 이런 장익덕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고통하니 하나리 떠오르듯 무너져 고가 지렁난 듯 두 번을 고함질러론 땅이 터지난 듯 세 번을 고통하니 비밀과 장판도가 공둥이 절 헉 무너져 흐른 한 돌이 위로 출렁 가득 떠오르지니 두 분이 황망해